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엄청 추운 날이에요. 요새,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난밤에,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아침에 보니까 영상 8도를 찍었고, 지금도 창문을 좀 열어 양쪽 끝에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좀 열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도, 아까는 25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제가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좀 열어둬서 지금 약간 내려갔고, 그리고 해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도 이게 담아 이게 선반에 대해서 그죠? 이 선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많아서 선반에 대한 답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 봉에 관한 답은 예전에 말씀드리고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어떤 꽃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위에 봉은 저 벽에 콘크리트에 이제 뭐이 기계로 구멍을 내서 뭘 박은 거예요. 뭘 저걸 뭘 박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뭘 박은 거예요. 이래갖고 이게 한저 쇠줄 하나에 15kg를 견딘다 그랬나, 20kg를 견딘다 그랬나, 암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총 4개를 달았어요. 저 벽에 총 4개를 달았죠. 예, 4개를 달았는데, 근데 저게, 지금 제가 이걸 다룬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15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암튼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저게 인터넷에 이제, 팔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몇년 전부터 이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요새는. 저렇게 이제 천장에 이제, 나사못을 박고 저렇게 추처럼 내려와서 요거를 이렇게 쇠봉을, 이게 스테인리스 봉인데 스테인리스 봉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스테인리스 봉도 이렇게 녹이 쓰는지 지금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좀 녹이 쓸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저위에 이제, 나사못을 천장에 박고 추가 내려와서 이 봉을 지지하는 형태인데, 요게 요렇게 하면 총 4개면 한뭐 40kg? 20kg? 이게 한 개에 얼마나 지지를 한다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 화분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의, 견딜 수 있는 무게라서 제가 저 봉을, 저 추를 박아서 봉을 달았고요. 지금은 이거를 판매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 건조대를 달듯이 어떤 봉을 이렇게 달수 있게,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탁을 하셔야 저런 봉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저도 옛날에 저 못을 박을 때는 인테리어 업자님께 부탁을 해서 못을 박았어요. 예, 그때 아마 출장료 그때 돈으로 2만 원인가 주고, 예, 출장료 2만 원을 주고 저 이제 그 나사못을 박았는데. 지금은 이제 구매할 수는 없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 샷시를 할 때, 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통샷시. 이 선반까지 같이 이 샷시에 연결된 거예요. 예. 연결된 것이고, 예. 저 봉에 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나사못을 박은 추예요 추. 예, 추에 봉을 달아서 이제 예, 쓰된 봉인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녹이 슬긴 했지만 예,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연결 부족한 길이는 제가 이제 연결 봉을 따로 예, 천냥마트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게 압축봉이죠. 예, 압축봉을 하나 연결해서 끼운 거고요. 요 밑에 이거는 이제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하는 데서 제가 예, 주웠어요 봉을 커튼봉 같은 거죠. 예, 커튼봉 같은 거를 제가 주워서 예, 이렇게 밑에 요 밑에 보면 샷시 밑에 고리가 있었어요 몇 개가. 예, 요 고리에 이제 요 나사 요 이제 S버 S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제가 봉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꽃을 많은 꽃을 볼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내고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뭐 설치봉 이런 것도 또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예전에 하기를 참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요새 꽃님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중간중간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런데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건조대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조대를 만약에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없다면 건조대를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건조대를 설치를 하고 가운데 봉으로 또 연결을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두칸 정도는 충분히 꽃으로 걸수 있고, 예, 나름대로 충분히 사용 안할 때는 바짝 올려두면 되니까요. 좋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꽃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라서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좁은 공간일수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예, 다양한 꾀가 나오죠. 예. 저렇게 바깥에 저게 화분 집에 가면 꽃집에 가면 화분을 담아두는 저게 뭐라 그러죠? 예, 판 저걸 이용해서 바깥에 저렇게 설치도 했었고 좀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거나 이럴 때는 저렇게 사용 안 하고 예, 날씨 좋을 때만 사용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으로 다 들이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베란다는 겨울이지만 봄이에요. 이제 앞으로 쭉 그래서 지금 이제 꽃망울 생긴 것들도 참 많죠. 예, 꽃망울 생긴 것도 많고 앞으로 이제 계속 꽃이 쭉 피면서 이제 우리 꽃님들 집에서 꽃이 활짝 필 때까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예, 꽃님들 베란다에 봄이 올 때까지 예, 지금부터 시작된 봄이 그때까지 저희 베란다는 봄이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예, 저와 함께 같이 꽃을 즐겨주시는 꽃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예, 목이 쫙쫙 달라붙어요. 감기가 이번 감기는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무슨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는지 정말 어휴. 우리 꽃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물 자주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꽃님들,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